안녕하세요. 사인작가 주영철입니다. 오늘은 차량으로 우리 손스튜디오 9월점에 오시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VR로 제작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시는 각도 말고 카메라를 돌리셔서 뒤쪽, 옆쪽도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로가 복잡하고 차가 많은 날이라서 좀 안내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 뒤에 영상 보시면은 예술회관 앞에 지금 행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우리 도로변으로 보면 지금 아침 시간인데도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엔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내하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예술회관 바로 옆에 삼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인천 송도나 연수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오실 거고, 부평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쪽 길에서 이렇게 오실 겁니다. 일단 어느 쪽에서 오시건 이쪽에서 오시더라도 이렇게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유턴하시길 권장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은 쭉 이제 길이 있죠. 길 앞에 보시면 그 좌우로 지금 차들이 주차가 돼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평행 주차돼 있고 왼쪽은 이렇게 대각선 주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주차 허용 구역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남이라 표현해 그렇고 그 다른 가게 앞에 주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공용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하셔도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 주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을 보시면은 평행 주차되어 있는데, 한번 신호가 켜져서 건너가 볼까요? 이제 평행 주차되어 있는데, 이 바닥에 보면 노란색 한줄 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불법 주차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도 주차 허용 구간입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 여기 위에 앞에 보시면 요 차는 안 돼요. 요 차는 안 되고, 자, 여기 시간제 주차 허용. 저 반대쪽 볼게요. 여기 평일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를 제외한 시간은 모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혼잡 시간만 피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주차해도 뭐 특별히 뭐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둥선의 위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요 기둥선 앞쪽, 요차 주차한 건안 되어 있어요. 요건 잘못 주차한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는 저 위에까지 다 허용 구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갔다 올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올라가서 바로 유턴이 돼요. 바로 유턴해서 내려오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은 쏙 주차하고 거기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장들이 다 있지만 매장 앞에 주차하셔도 다 이해해 주시고, 뭐 특별히 뭐 태클 걸거나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주말에 차가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오다 보면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저는 여기서 잠깐 들를 때 여기다 주차하거나 아니면은 이쪽 코너 돌아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공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쪽에 보면은 빈 공간 있죠. 거기도 이제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쪽 한 블록까지는 전부 무료 주차예요. 바닥에 노란 선 그리고 흰색 주차선 있는데 모두 주차 허용 구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일 같은 시간대는 더 주차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도로변 주차하는 게좀 그렇다 하시면은, 요 바로 앞에 예술회관 있고요. 예술회관 앞쪽에 보면은 이 넓은 공원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 있고 지하 주차장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셔서 도보로 걸어오시면 되고요. 주차비는 이게 300원 단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주차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차로 오시는 손스튜디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위에 오시면 3층에 3층 손스튜디오.